kiss for you. "이건가?" 자, 읽어드릴게요, 내용. 일단은 저 컨텐츠 진행해야 돼서요. 컨텐츠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남대문 많이 놀러와.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NPC와 산타클로스 NPC가 한양 위쪽에 추가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NPC는 크리스마스 몬스터가 드랍하는 뜨뜨뜨뜨 이거 똑같아요, 여기는 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뭐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벤트랑 대조는 안 해봤는데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차이는 없죠? 그죠? 없을 거예요. 정체불명 호랑이 뭐 중급 정도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심지어 뭐 악령 면 아니었나? 작년에는? 이게 악령 갑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면에서 갑으로 바꾸면 어떡해. 이건 사람들 진짜 저기 이벤트 안 할 것 같은데? 악령 갑이면 어떡하냐? 악령 갑 잘 안 쓰는데. 이런 거 패치 기다려봐. 요즘에 거상 개발자님들께서 정말 야근해가면서 그거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그죠? 막 무슨 유저분들이 욕하고 그러면 바로 다음날 패치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원래 패치하는 날이 아닌데 테스트 패치된 상황 보면 이거 이벤트 기획자랑 개발자분들이랑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분들 놔두고 이벤트 기획자로 갑시다. 우리 이벤트 기획자로. 솔직히 이벤트 너무 똑같아요. 무슨 크리스마스 추석 이벤트 저번에 그 뭐야 여름 무슨 이벤트 그것도 그 강한 상어 잡으러 계속 강한 상어. 작년에도 강한 상어고 할로윈 이벤트도 똑같고 너무 똑같아. 좀 바꿔줘. 어? 아 뭐 유명 계속 이벤트나 이번에 그런 이벤트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실질적인 그 막 유명 계속 3개 뜨는 날은 난리 나는 날이잖아. 막 유명해서 3개 캐겠다고 어떤 분 30분씩 거기 유명계 계시더라고요. 막 1시간 계신 분들도 있고 정말 효율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다양한 이벤트들 제공해 주신 거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몬스터 잡는 이벤트 이거는 조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짜로 몬스터도 맨날 똑같고 기대도 안 돼. 이제 할로윈 추석 무슨 뭐 크리스마스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고 아이템은 더 안 좋아. 아이고 이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진짜 방송하면서 이거 이벤트 기획자분들 좀 정말 참고 좀 하셔야 돼. 할 얘기가 없다니까. 가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맵에 난 안 가고 싶어. 안 가도 돼? 작년이 똑같을 건데. 이거 궁금한 사람 있어 여기서? 없지? 그지? 넘어갈게요. 아, 한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수미산에 광목천왕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있었죠. 이거는 본섭으로 패치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제존을 빠르게 육성하는 방법.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땡겨님 유명계석 이벤트 잘했다는 말 듣고 진심 때리고 싶다. 도기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형님. 아니 유명계석 이벤트 정말 뭐 효율성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벤트가 아는데 그나마 다른 형태를 띄고는 있으니까 식상하지는 않잖아. 빡은 쳐도 똑같지는 않잖아. 그런 건 괜찮다고. 어떻게 매번 유저들 입맛에 맞는 그런 컨텐츠만 제공을 해줍니까? 우리도 그런 데서 주관적인 시각 말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 정말로 여러분들. 겁나형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막 입맛에 안 맞는다. 유명해서 막 나 좀 돈 버는 이벤트가 좋은데 왜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 주관적인 시각에서 그러시면 안 돼. 나는 오히려 그런 거 괜찮은데. 특수한 칭호 부여. 뭐 여행자, 방랑자 뭐 이런 칭호를 부여해주면서 아니 딱히 뭐 그런 거는 없어도요 능력치는 무슨 뭐 별로 안 올라가도 그 거상의 모든 마을을 돌아다닌 사람한테 주는 칭호 이런 이벤트 딱 특정 기간에만 나는 그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금전적으로만 이벤트 해야 됩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거상의 소소한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광목천왕같이 메인 컨텐츠도 업로드 해주고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전직시 두 재료 신세 총투때 이건 똑같아요. 풍룡삼 스킬은 생명력 영향을 받습니다. 두 개의 특성을 가진 풍룡삼 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광풍 얘기죠. 결국은
광목천왕은 대부분의 제어불가 상태에 면역이 됩니다. 대부분입니다. 예, 제가 한번 오늘 한 가지 확인해 드려야 될게요. 광목천왕이 왕의 무덤에서 제가 2층에서 사냥할 때 칸의 황비라고 80만짜리 공중몸 있지 않습니까? 그 다문천왕 닮은 애 나와가지고 막 박쥐 날리는 애. 걔한테 얻어맞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안 움직이더라고. 그것만 확인해 드릴게요, 이따가. 방금 한 말 패치 들어간다고? 땡선 실세라고. 캠 멈췄어? 쉣. 잠깐만요. 캠 다시 킬게요. 잠깐만, 캠만 다시 킬게. 수미산 서쪽 지역, 아까 이거, 이건 안 읽었나요? 이거 본섭에 패치될 내용들입니다. 수미산의 광목천왕 지역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천왕들과 똑같으니까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목천왕 보스몬스터를 잡으면, 단풍석, 사령요대 드랍합니다. 그 다음 범자석판 방, 검게 물든 삼지창 조각, 광목천왕 면의 조각. 여기서 이 광목천왕 면의 조각은 뭐죠? 혹시 신수셋이 따로 나오나요, 이거? 응? 아니 저기 신수셋이나 사천왕 셋이 따로 나오나요? 뭘까? 몽골 이벤트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쭉쭉 내리고 이건 어차피 테스업에 봤던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 여기에 이제 드랍되는 아이템들이 다 표시가 된대. 실제 왕의 무덤에서 드랍되는 아이템들이 나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무덤 던전에는 풍과 뇌 속성 몬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비의 관 장식물, 칸의 황비라는 몬스터가 드랍하는 거. 금강 손가락지, 고곡, 목걸이, 조각. 여기서 뭐 비싼 게 뭡니까? 황비의 관 장식물, 이런 거 비싸 보이나? 근데 이런 게 뭐 어디 세트 아이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상제템 아닐까요? 모르겠네요. 뭐 좋은 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데카네온. 나왔다. 데카네온. 데카네온 털모자 조각 청랑의 꼬리털? 데카네온이 타고 다니는 게 청랑인가 보지. 바투의 신발. 여기서 바투의 신발이 뭐냐면요. 바투. 소리 너무 큰데? 바투의 신발 옵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옵션 여기 위에 낄까요? 그럼 잘 보여요? 신발 옵션. 아유 채팅창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채팅창으로 옮겨야겠다. 잠깐만요. 이러면 잘 보이실 것 같아. 그죠? 됐지? 자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바투의 신발 옵션이 마법저항 20%, 타격저항 20%. 여기까지만은 그 파멸자 신발 있지 않습니까? 파멸자 신발하고 타마저는 똑같고요. 힘 25, 민첩성이 250. 기존의 수라 신발이랑 기존의 수라 신발이 얼마나 많이 뭐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따가 비교를 해볼게요. 바투셋 비교 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첩성 250, 생명력 50, 지력 25. 와 너무 좋네. 굉장히 좋죠. 바투세 민첩성이 원래 수라신발 몇 올라가지? 이따가 바투세 증장사냥 한번 보여달라고? 광목천왕 이따 사냥하고 시간 남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키. 내가 읽어볼게.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성분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래보지만 남성분이시겠죠. 녹지 않으시기를. 그 다음에 칸의 기마공수, 뭐 대력궁, 칸의 기마창수, 기창, 사막벌레, 사막벌레 이빨, 몽골비단 정제된 황금모래. 여기는 뭐 별다르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여성분은 없는 것 같다. 나 외로워. 나 외로워. 그런 것만 읽네. 당연합니다. 저를 숭배하시고 칭찬하시고 내 유리한 글만 읽습니다. 철저하게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 자, 6번. 2차장 도라노스키 각성 시스템. 이것도 뭐, 저기, 다 봤었죠? 이거 뭐,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네요.
6위전에서 아 이번에 본섭에 이 내용이 추가가 됐구나. 6위전에서 용병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용병 거래 6위전 중개인 통해서 용병 판매할 수 있고 최대 한 마리만 등록 가능합니다. 딱 한 마리를 파실 수 있는데 6위전에다 올릴 수 있다. 뭐 방송에 응검이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핵심이네요. 8번부터가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8번 다음 용병 및 몬스터의 음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도철, 궁기, 혼돈, 수색병, 황소인간, 지국천하, 다무천하, 증장천하, 광목천하, 악룡카리아, 아가수라, 히란나역사, 마치아, 쿠르마, 바라하, 나라시마, 바나, 바마나, 크, 파라, 그그라드, 라마, 크리슈나, 예미랄, 칼키, 해골, 얼음 해골 군주, 얼음술사, 설녀여왕, 광폭한설. 이거 그 뭐 몬스터들 다 확인은 안 해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게 뭐 카네 왕비나 데카네 온 이런 거는 어차피 있다가 왕의 무덤 탐방 갈 거니까 그때 보면 되겠고요, 그죠? 아 채팅창 원래대로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 그런 거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어. 아무튼 여기서요. 매니저가 다 세팅을 해놨다고 합니다. 우리 매니저 진짜 얼마나 고맙냐. 이거 바로바로 시간 낭비 안 하시게끔 4대 흉수, 4대 사천왕, 뭐 수색병, 황소인간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사천왕들 먼저 이름을, 목소리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짝 봤지만 자, 다문천왕 먼저. 정말 우리가 사천왕들이나 아니면 흉수 뭐 각성장수들 이런 애들 목소리 없을 때마다 우리 거상 개발자분들 얼마나 까댔습니까. 이거는 성의가 없는 거다. 정말 이 얘기를 수십 번을 한 것 같은데 드디어 소리 업. 알았어. 부금 끄고 BGM 끄고 소리만 업 해드릴게요. 수미사는 평화롭습니다. 수미사는 평화롭습니다. 하나를 알면 만 가지를 잘 잘 들리나요 이제? 근데 목소리가 아 내가 그 다문천왕이 사실 근데 좀 그 나이가 어리진 않겠죠 사실. 다문천왕이 뭐 실사라고 가정을 하면 다문천왕 나이가 몇 살쯤 될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먼지 같은 질문인 거 아는데요. 좀만 더 올려줘. 알았어. 정말 먼지 같은 건지 아는데. 다문천왕. 하나를 알면 만 가지를 헤아릴 수 있어. 형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이거. 설마? 내가 너를 지켜줄. 이쪽은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자 선벌을 받을 거야. 수미사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전장에 핀 양귀비와 같죠. 제가 평화를 지키. 왠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 봉황이여 저쪽으로 가자. 서유리님 아니라고? 하나를 알면 만 가지를. 미실성 것 같다고. 딴 거 한번 봐볼까? 잠깐만요. 미실? 모든 것을 제수복이를 나는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봐. 어머, 부채살이 나가. 아 미실이다. 야 미실인데 이거. 하나를 알면. 자 비교해봐. 헤아릴 수 있지. 다문천왕. 제가 평화를. 이거 다문천왕. 이제 미실 갑니다. 어머. 부채살이 나간 아이 같아요. 동일인이네. 동일인이네. 그치? 미실이지? 어? 미실 아니야? 응검이 어서 와. 맞지? 돌려쓰기. 똑같은데? 이 옷 어때요? 틀려? 다르다고? 뭐 눌러볼까 엄마. 파르바티? 아이씨 파르바티는 없는데? 주작? 주작은 근데 왜 갑자기 왜 뭐 이게 뭐 어머 부채살이 나간 것 같아요. 주작도 이게 여자 목소리였나?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아 여자 목소리네. 남쪽을 담당하는 주작입니다. 잘 보세요 다문천왕. 하나를 알면 에이 달라 이거. 남쪽을 담당하는 주작입니다. 아 이것보다는 나는 미실 쪽에 한 표. 미실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부채살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구별해봐 그만. 이 옷 어때요?
하나를 알면 만 가지 이게 다르다고? 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요. 제가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어머, 부채살이 나간 것 같아요. 수미사는 평화롭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요. 똑같은데 미실이랑 똑같잖아. 크라슘이 빼달라고 알았어. 이거는 이놈아! 야 이거는 넘사벽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신대랑 쪽한 그 건너. 아 나 이거 상상도 못했네 갑자기. 이건 넘사벽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하나를 알면 아니 비교하려 하는데 갑자기 딴 말 쓰네. 딴 나라 말을? 이 자식이? 이 니어인이 하려다가 좀 용서받지 못할 그럴 것 같아서 중간에 멈췄어요. 뭐라는지 모르겠어. 그지? 자 이번에는 뭘로 가볼까요? 증장천왕으로? 하나를 알면 자 증장천왕 한번 들려드릴게요. 상다워. 증장천왕 갑니다. 다 제 손바닥 아닙니다. 아, 아까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증장 내가 잠깐 봐도 될까? 다 제 손바닥 아닙니다. 다 제 손바닥 아닙니다. 내가 낫지 않나? 어? 자 봐봐. 아 성우님 죄송합니다. 저도 한 목소리 하기 때문에. 당신은 실력이 있나요? 다 제 손바닥 아닙니다. 다 제 손바닥 아닙니다. 다 제 손바닥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 나도 저기 거상에다가 내 목소리 하나 가능하면 넣어보려고. 저 무료입니다. 정말 저 열심히 연습하고 갈게요. 저 한 번만 써주세요. 어 지국천왕 같은 거 저 녹음 잘할 자신 있습니다. 내가 잠깐 봐도 될까? 이번에는 그럼 지국천왕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 패배했다고? 봐. 자 지국천왕입니다 이번에. 어깨가 너무 뜨겁군. 어깨가 너무 뜨겁군. 어깨가 너무 뜨겁군. 어우씨. 어깨가 너무 뜨겁군. 죽을 때 목소리, 공격할 때 목소리 있다고? 어 좋은데? 어깨가 너무 뜨겁군. 어깨가 너무 올라프 뜨겁군. 같다고? 어깨. 야 근데 왜 하는 말 하나밖에 안 하냐? 어깨가 너무 뜨겁군. 지가 써놓고 뭐가 뜨거워? 안녕하신가? 아니 다른 게 있네. 지국천왕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요 목소리는? 오딘 칼로는 아무것도 어 이따가 사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깨가 너무 뜨겁군. 어깨가 지국천왕은 잘 어울려. 이번에 광목천왕 마지막으로 갑니다 목소리. 고동이자 진구바. 아 나 이게 진짜 본 캐릭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그만 좀 해라. 누군가의 목숨,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거야. 오 대사 길어 대사 길어. 야 사천왕들 전부 다 지금 한글이죠 한국어. 전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사천왕들. 영웅은 누구라도 될 수 있지. 아 공 많이 들였다 이거. 영웅은 누구라도 대사를 뭐라고 있지. 하는 거죠? 영웅은 누구라도 될 수 있지. 아 프로토스라고? 영웅은 누구라도 될 수 있지. 아 딴 말 해봐. 아 칠지도 아직 리뷰 안 했습니다. 누구라도 될 수 있지. 아니 딴 거. 영웅은 누구라도 될 수 있지. 누군가의 목숨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거야. 누군가의 목숨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거야. 그렇게 말하나요? 그런 거 같네요. 자 이번에는 흉수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울입니다. 힘들면 쉬게나. 이거 지국천왕이 똑같은데. 날씨가 좋군. 어 공 많이 들였다. 흉수마다 목소리 두 개 세 개씩 다 추가하는 것 같은데 사천왕이든. 들면 쉬게나. 두 개? 힘들면 쉬게나. 날씨가 좋군. 성우 돌려막기라고? 힘들면 쉬게나. 힘들면 쉬게나. 나를 쓰라니까 나를. 어, 생애 척도 입어갔습니다. 어디세요? 힘들면 쉬게나. 자, 그 다음에 군기입니다. 긴장 내가? 무슨 소리? 아, 날고 싶다. 아, 왠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힘들면 쉬게나. 하, 왠지 날고 싶다.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똑같은데. 무엇을 도와줄까? 힘들면 쉬게나. 무엇을 도와줄까? 아, 라인하르트 대사랑 비슷하다고? 메르시? 다 오버워치 얘기입니까? 나 오버워치 안 해봤어. 3D 멀미 때문에.
날고 싶다. 자, 궁기고요. 아, 날고 싶다.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대사가 두 개입니다. 궁기는 이번에는 도철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큰 레바. 갈 길이 멀다래. 얘네는 날씨 염을 버려라. 날씨 따지고 죄다 뭐 저기 뭐 갈 길이 멀다 그러고 길 찾으려고 그러고 애들이 왜 이래 하나같이. 도철. 벌써 지친 겐가? 어, 멋있네요. 어, 대사 세 개인가 얘? 상념을 버려. 어, 대사 세 개다. 잠깐만.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네. 상념을 버려라. 상념을 버려라. 갈 길이 멀다네. 상념을 버려라. 아, 생일 척도님 여기서 50개 감사드립니다. 잘 쓰겠습니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상념을 버려라. 상념을 버려라. 하나 더 있었는데. 벌써 지친 게. 아, 벌써 지친 게인가? 도철 세 개죠. 얘 두 개 맞는데. 쉬게나. 자, 봐봐. 돌 두 개거든. 돌이랑 궁기랑. 힘들면 쉬게나. 날씨가 좋군. 힘들면 쉬게나. 날씨가 좋군. 힘들면 쉬게나. 어디로 가야 하오? 어, 야, 얘들 세 개네? 어? 아, 다 세 개였구나. 힘들면 쉬게나. 그지? 세 개야, 다 세 개네. 누군가의 목숨은 누군가. 얘도 세 개인가? 아, 세 개 공통이야. 사천왕도. 나 얘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목숨. 아, 몇 번 눌러야 돼 이거.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거야. 마이엔젤 반갑습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생기는 거야. 누군가의 목숨은 영웅은 누구라도 될 수 있지. 아, 얘도 세 개구나. 영웅은 누구라도 될 수 있지. 누군가의 목숨 누군가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랑 얘 세 개네. 누구라도 될 수 있지. 영웅 누구라도 될 수 있지. 영웅은 누구라도 될 수 있지. 대사 총 다섯 개라고? 기본 대사 세 개, 공격 시 대사, 죽을 때 대사에서 총 다섯 개라고? 그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냐? 돌겠네. 자, 그 다음에 혼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사천왕들만 확인해보죠. 큰 레바. 당신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 어디 듣다 자꾸. 아, 이거 자꾸 저기 성우분들 돌려막기 하는 것 같은데. 어디 듣던 목소리야. 당신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지? 당신의 안전을 책임. 짐장천왕 목소리라고? 아이고요. 때가 되었습니다. 짐장천왕이라고? 당신은 실력이 있나요? 당신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다 제 손바닥 아닙니다. 다 제 손바닥 아닙니다. 언제까지 쉴 거야? 언제까지 쉴 거야? 목소리 좀 이렇게 긁으신 건가? 당신은. 아, 재밌네요. 실력이 있나요? 어, 곡 많이 들으셨네 진짜. 언제까지 쉴 거야? 당신은 날씨가 좋군. 실력이 있나요? 언제까지 쉴 거야? 언제까지 쉴 거야? 아니, 네가 다른 대사를 해야 내가 가지. 언제까지 쉴 거야? 아니, 네가 다른 대사를 하라고. 당신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 더 해봐. 내가 최고야. 아, 세 개씩 맞구나. 당나귀도 한번 봐달라고. 알았어. 큰 레바. 어? 응? 응? 야, 왜 한 말도 안 하냐 너. 얘는 없네요. 얘 없어요. 클라스가 안 돼. 자, 그리고 또다시 두 개 더 추가된 게 있었죠. 자, 수색병입니다 이번에. 난 좀 쉬어야겠는데. 당신은 실력이 있나? 돌려막기. 난 좀 쉬어야겠는데. 내가 잠깐 봐도 될까? 남는 음식 좀 있나요? 남는 음식 좀 있나요? 실력이 있나? 잘생긴 남자 목소리라고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광목천왕이랑 지국천왕 하신 분이 똑같고요. 야, 이거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남자 목소리 한 분, 여자 목소리 한 분. 진짜 그럴 수 있어. 어? 진짜로 성우분들 막 여러 가지 목소리 다 내잖아. 굳이 여러 명을 쓸 필요가 전혀 없죠. 한 분이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보통 그 정도 근데 성우분들 다 하시지 않나요? 대여섯까지 뭐 7, 8까지 다 하시는데. 목소리 톤 자주 바꾸시고 막 이러시던데 잘 하시더라고. 아, 잠깐만, 여기에서 음모론 제기됩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무조건 한 명이다. 아, 여자건 남자건 관련 없이 그냥 한 명이다. 그래요? 어, 그래. 이번엔 황소인간입니다. 갈 좀 갈고 가겠다. 야, 이거는 한 분이 한 분. 남성 한 분, 이건 것 같아요.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이거나 남성 두 분, 여성 두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황소인간이랑 지국천왕, 광목천왕이랑 목소리 톤이 다 비슷하거든요.
내가 잠깐 봐도 될까? 황소인간. 내 뿔은 만지지 말게라. 아, 겁나 귀엽네. 내 뿔은 만지지 말래. 내 뿔은 만지지 말게라. 내 뿔은 만지지 말게라. 진정한 영웅이 되면 문제 없지. 오, 멋있네요. 자, 이번 지국천왕. 안녕하신가? 아이, 비슷해. 예.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땡겨님이라고. 자,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봤고요. 죽을 때 목소리 따로 있고, 저기 전투 공격할 때 목소리 따로 있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이따가 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지금 확인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소리 또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뭘 확인해야 될까 봅시다. 8번 다 봤고요. 몬스터들도 목소리 추가됐다고 하는데 몬스터보다는 아무래도 뭐 용병들에 더 관심이 많으셨을 거고 몬스터들 왕의 무덤은 이따가 갈 거니까. 자, 9번입니다. 다음 사냥이 수정미 추가되었습니다. 용암 괴물 이야기 퀘스트 보상으로 장수 보급 상자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수령왕 갑옷이랑 수령왕 투구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수령왕 갑옷이 타저마저가 10%밖에 안 돼서 그거를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수정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수련용 뭐 있을 텐데. 수련용 수련자의 갑옷 아니고요. 수령왕 갑옷.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죠? 어디 있죠? 위에 있었나요? 여기 있을 텐데. 수련용 백호 갑옷 아니고. 저번에 여기서 봤었잖아. 그지? 이건 뭐지? 왜 없냐? 수령한가 보. 수령한가 아니고. 뭐 없어졌네. 원래 있었는데 이거. 우리 그때 봤잖아 같이 방송으로. 마이크 울린다고? 없어졌어. 뭐야? 투구도 없어졌나? 설마 진짜 뭐 15% 15% 아니면 20% 20%로 울리나? 갑옷을? 제가 그때 올려달라 그랬거든요. 아, 이번엔 진짜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타마저 반우제 보였다고? 타마저 올라가서 나오면은 사람 또 그럴 것 같아. 땡선 실세라고. 아, 맨 위에 봤는데 없었어요. 퀘께서 한번 확인해보자고. 아, 여기 없고 퀘스트에 있었나요? 혹시? 용암괴물 이야기. 용암괴물 이야기 여기 있다. 아, 이거 까봐야 되네 또. 아, 환장하겠네 진짜. 이것도 까야 돼 내가? 이거 까라고? 캐스트 이거 깨? 어? 이거 나보고 깨라고? 이거 확인하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따가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해드릴게요. 이따가 시간 남으면. 오케이. 장수보급 상자에는 수련용 수령왕 투구 갑옷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똑같고요. 다른 내용들은 쭉쭉쭉쭉 내려가서 뭐야? 뭐 너프됐다며? 고대 근간 아이템 제작이 가능합니다. 백가대장간에 칠지도 만드는 그곳입니다. 뭐지? 왜? 이거 뭐 수정되는 사항이 어딨어? 테스터 패치에 있나? 아, 어제 너프된 거. 오늘이 아니고 어제 제가 방송을 안 해가지고. 아, 여기 있네요. 테스트 내용이랍니다. 광목천왕이 너프됐대요. 풍룡섬 스킬에 맞은 적의 이동속도 감소 기능이 제거되었습니다. 아, 이거 일단 써봐야 알겠지만 딱 이것만 봤을 때 이거 은근히 커요. 뭐 이동속도 감소 기능 제거 이거 은근히 크고 AK에서 그렇게 본 것 같네요. 그 제어불가 면역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유저분들 말씀처럼 많이 OP다 라고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동속도 감소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게 왜 크냐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마지막에 광목천왕으로 광목천왕 잡는 거 보여드린 적 있지. 그때 왜 지국천왕보다 광목천왕이 광목천왕을 더 잘 잡았었지? 기억나? 광목천왕 잡을 때 막 신수 백호랑 도울이랑 뛰어오던 거 기억납니까? 맞나? 도울 같이 나왔었지. 신수 백호들 뛰어나오는데 광목천왕은 이속저하 걸면서
애들 오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처리가 됐었죠. 근데 지국천왕은 애들 오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몬스터가 좀 흩어졌었죠. 광목천왕 멀리서 쏘고 있고 막 신수 백호들은 가까이 쏘고 이런 현상들이 막 자꾸 생겼었는데 그거를 이제 광목천왕 같은 경우에는 이속 저하. 이게 뭐 다른 몬스터들에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은근히 이속 속도 저 감소 기능이 큰 이유가 몬스터를 한 탐에 처리할 수 있느냐 두 탐에 처리가 가능하냐 이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봐봐 몬스터 만약 10마리가 나와 근데 그 중에서 10마리를 그냥 한 탐에 다 처리하면 좋은데 한 8마리 9마리만 한 탐에 처리가 되고 마나 또 채우고 나머지는 거의 만피란 말이야. 왜? 광목천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지국천왕처럼 화상지속딜이 아니고 뭐 도트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쌩으로 쌩딜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안 오고 막 늦장 부리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 걔는 그냥 만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남든 열 마리가 남든 어쨌든 광목천왕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죽여야 돼 걔를. 뭐 걔만 무투가처럼 몬스터 개체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데미지가 세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꽤 클 수 있어요. 근데 이속 저하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를 모으기가 약간 더 유리할 수 있죠. 몬스터 온 속도를 좀 저하를 시켜서 자기가 뛰어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몬스터 이속 저하를 앞에 먼저 온 애들을 시켜가지고 사정거리에 빨리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 수 있다. 이따 정확한 상환량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간에 한 가지 더 너프가 된 사항이 풍룡섬 스킬이 레벨에 따라 마법력이 증가되게 수정되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더 마법력이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는지 마법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생각으로 패치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우리 AK 개발자 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근데 제가 정말 저번 방송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게 광목천왕이 사실 지국천왕보다 저번 마지막 방송 때 저번 주 아마 금요일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0.5티어 정도 높은 것 같다. 그건 제 블로그에도 제가 글을 올려놨어요. 분명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난 여기서 더 이상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너프가 됐지만 더 이상 건들지 않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상향시켜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이 상태로 나와야 돼. 어쩔 수 없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쨌든 간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무조건 지금. 그리고 보면은 광목천왕이 밸런스가 맞는다 안 맞는다가 굉장히 팽팽해. 한쪽이 무조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유저분들이. 근데 유저분들에 따라서 AK 개발자분들 당연히 주관을 갖고 이제 자기 패치 방향에 맞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패치 방향에 맞게 하고 계시겠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저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일정 부분 그렇게 보여질 만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좌지우지 될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너프되기 직전까지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솔직히 지국천왕 유저로서 나는 만약에 내가 사천왕이 한 마리도 한 명도 없다 하면 광목천왕을 맞출 것 같습니다 라고 닦아놓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만큼 광목천왕이 좋게 나온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상태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아요. 어느 유저든 어느 게임이든 10명의 유저가 있으면 10명 다 입맛을 맞출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냥 최대한 많은 숫자를 맞추고 가는 거지. 사실 근데 광목천왕이 약간 센 상태로 나오고 본섭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만약에 밸런스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그게 낫지 않았을까 꼭 너프를 해야 됐을까 라는 그런 뭐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냥 나와야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 가장 피해보는 건 누구라 그랬죠? 광목천왕이 없으신데 앞으로 갈 그런 초보 중수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실 겁니다. 우리처럼 나는 솔직히 사천왕이 뭐 추후에 사천왕을 한 할로님 들어가세요.
사천왕이 추후에 용병칸에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패치가 되겠죠 나중에. 되기 전까지는 저는 사천왕 한 명 더 맞출 생각 전혀 없어요. 광목천왕이 나오든 말든 난 본섭에서는 나한테 영향이 없는 사람이야. 전혀. 어떻게 나오든 말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BJ가 아니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많은 유저분들께서 혼란만 가중될 거고 그냥 이대로 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알겠죠? 거상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타조니 별무상계 1839번째 맥클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법력이 증가되게 수정되었습니다. 마법력이 얼마나 많이 증가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 이상하게 전투력이 좀 올라간 것 같은 게 내 기분 탓인가. 저번에 풀 아마세 끼고 78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투력이 좀 올라간 것 같다. 84만? 이상하네. 뭐 특성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옆에서 땡겨님 얼굴 지국천왕이라고 감사합니다. 아니야 싸워 괜찮아. 방송에 싸우세요 여러분들. 내 방송에서 싸워. 파란만 장관상 가서 싸우지 말고 내가 알아서 말려줄게. 대신 비방만 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고 반말하는 순간 강퇴한다. 각자 의견 개진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다 하셔도 됩니다. 내 캠 치워줄게. 잠깐만요. 자 여기 풍령소 아 지금 만화소모가 300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화소모가 양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중량천왕도 이따 할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50 플러스 레벨이야? 그니까 레벨 1때 만화소모량이 50이고 아 맞네 그러면 이제 레벨 200때 만화소모량이 250이겠네 아 이거 크다. 아 큰데. 지금 결국은 만렙 찍었을 때 만화 소모량 250에서 300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아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사천왕 유저로서 AK가 그렇게 봤네. 결국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씨 자꾸 죽이네. 그 이속 감소 제거, 효과 제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저기 뭐 광목천왕이 한 탐의 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거를 했고 안정적인 사냥 자체도 약간 불안정에 바꿔 놨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화 소모량이 50이 늘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바꿔 말하면 어차피 스탯은 다 동일해요. 뭐 민첩 찍었을 때 스탯 한 개 찍으면 민첩 뭐 갑자기 뭐 6만큼의 가치가 있고 무슨 체력 찍으면 8만큼의 가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스탯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력에다가 원래는 만렙 찍었을 때 250이니까 뭐 예를 들면 2500만 찍으면 될 만화를 3000까지 찍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데미지 자체를 낮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만땅 체력을 더 찍을 수가 있었는데 만화를 그만큼 뭐 스탯으로 찍든 뭐 아이템으로 빼든 간에 만화를 더 올리기 위해서 체력에서 약간 손해를 봐야 될 테니까 딜이 낮아졌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AK가 어떻게 봤겠죠? 그거를 본 거죠? 광목천왕이 딜이 좀 셌었다. AK가 판단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딜을 아주 약간 낮췄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속 감소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사냥을 그 부분을 낮췄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조금 많이 너프가 됐네요. 지금은 이제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국천왕이랑 체력 기반 스탯이 기반인 사천왕이라서 인기가 많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려봐도 지국보다 나을 게 전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칼키에서 오클라 돌리신 분들도 효율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 이속감소 효과가 제거된 그 부분 때문에 오클라 돌리시는 분들도 제가 사냥한 것처럼 그렇게 사냥이 될지 안 될지 실제로 사냥해보셔야 돼요. 다시 분명히 큰 차이입니다. 딜도 약간 달라졌을 거고 애초에 그 노선대로 가는 것 같네. 모리사냥에 있어서만큼은 지국천왕이 한 80%에서 90% 능력치를 보이게끔 그렇게 배치한다. 그거대로 가는 것 같은데? 자, 결론은 여기 바꾸자 이게 아닙니다. 이대로 그냥 본섭에 주세요. 제발 개발자분들 이제 그만 바꾸고 좀 내줘. 제 의견이랑 분명히 달랐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패치되기 전에 저는 이래도 인정을 할 거고 광복천왕이 지국천왕 좀 세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다 내달라 했지만은 패치를 결국은 칼질 했잖아. 그래도 내줘. 제발 그만해줘. 나 이제 피곤하다 이제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전에는 광목천왕이 0.5티어 높은 느낌이면은 지금 이제 사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냥 얼추 봤을 때는 지국천왕보다 0.5티어 낮은 느낌이거든. 비슷하거나 그냥 네, 좀 그만하자 좀. 진짜 광목 이제 끝내자고. 그래 그게 좋겠지. 짜증난다. 이따 광목천왕 또 시간 되면요 광목천왕으로 뭐 광목천왕 잡아드리든지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들 있으니까 유튜브 가서 비교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어서 그래. 다른 건 또 상향된 게 고대근가 오늘 볼 거 많습니다. 바투세트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바투세트로 갑시다. 자 바투세트 리뷰 갑니다. 일단은 바투복장을 한 대 모으고요 증장천왕 먼저 빼야겠죠. 방제 좀 바꿀게요. 비투셋으로 봤다고? 바투셋 아니야? 바투야 바투. 비투가 아니고. 그 예전에 뭐 그거 있지 않았나요? 무슨 바둑 프로그램 비슷한 거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옮겨놓고. 칠지도는 바투세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음성 생겨 너무 좋다. 진짜. 증장 바투셋 입히고 댐지 한번. 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요. 아 예 풀 바투셋 입고 있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풀 수라세트와 풀 바투세트 비교 체험해드립니다. 정확하지? 딱 맞아? 이 정도면 적당해? 풀 수라셋과 풀 바투셋의 민첩 차이와 뭐 체력 그 다음에 타마저 차이 그게 가장 궁금하신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런 방송 어디서 보냐고. 어? 이런 방송을 어떻게 깔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풀 수라세트가 어디 있을까? 풀 수라세 어디였냐? 요코하마 생시에 있어. 오케이. 요코하마 무기장 혼돈도 가져가? 오케이 알았어. 장수 세팅도 할게. 일단 저기 수라셋만 빼고요. 너 다음 테스업에서 또 아이디 이렇게 집으면 너 진짜 죽는다 매니저. 너 출구나. 가만 안 둬이 진짜 없애버린다. 새끼 옆에 있는 거 아이디 보면은 무슨 땡겨 척추뼈 뭐 7번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지어놔가지고 없애버릴라 진짜. 각시오도 가져가라. 각시오 레벨이 안 될걸요? 각시오가 있나 지금? 각시오 없습니다. 각시오는 안 되겠네요.
근데 바투셋이 본섭에 등장을 합니까? 이번에? 왜 등장을 하는구나. 참 생각해보면 일단 몬스터 세팅하고 아직 짐장 사냥 안 했습니다. 이제 하려고요. 각성 시호 충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테스트 당장 내일 본섭에 나오는데 본섭에 바로 실험해 주실 분들 많을 거예요. 야, 혼돈 레벨 1이야. 아이씨. 안 되겠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냥 만렙 증장으로만 사냥할게요. 레벨 1이야. 미안해. 연어고인이 별무선 10개로 1840번째 뱅크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다 그러면 장수 넣고 갑시다. 오행기 빼는 거 좋을 것 같고. 승장천왕 미실 빼는 거 나쁘지. 어우씨, 장수가 풀이네. 크라슈미 넣고. 아, 희망의 여름선 1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페르난도 빼야되고. 그렇지, 페르난 빼야지. 그 다음에 증장천왕이 어차피 주박술이지 않습니까. 만렙 주박이 있고요. 패시브들 다 있고. 그 다음 크라슈미 넣고 뭐 있어야 되냐. 뭐 딱히 뭐 다른 건 필요 없네요. 근데 그나마 있으면 좋은 게 미실? 아, 오, 저기 라시아 넣으면 그나마 쓸만하겠구나. 나중에 미실 필요하면 그때 실험을 하죠 뭐. 몬스터 3마리 그리고 빼놓고 주작, 그렇지, 복명음 써야 되니까 빼놓고. 황소인가? 이거 다 죽어나갈 것 같은데 애들. 뭐 이런 거 뺍시다. 대충대충 얘까지 이렇게 가죠. 아, 전자녀 일 안 하냐고? 한번 체크해볼게. 내가 깜빡하고 그거 막 개수 많이 올려놓은 것 같아. 자꾸 방해 얘가. 짜증나게. 아, 시작 안 했습니다. 오늘 비교해드릴 때 만렙 증장천왕 기준으로 비교해드릴 거고요. 풀 수라셋과 풀 바투셋, 정확한 민첩자이, 민첩차이, 그 다음에 타마조셋 전부 다 비교. 어여씨. 이거 별풍선 몇 개야? 41만 개 뛰어났는데? 야, 땡겨야 평생 놀고 먹게? 뭔데 41만 개 뛰어났냐? 10개로 가자. 어, 깜짝이야. 41만 개. 얼마야? 4억인가? 4천만 원인가요? 4억이야? 집 한 채 살라고. 가자. 풀스라스 찾아놨습니다. 자, 이제 컨텐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풀 바투셋 vs 풀 수라셋. 풀 바투셋 기준으로 타마저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타저 230에 마저가 245입니다. 현재 쌍치천 반지 끼고 있고요. 기다려보세요. 이걸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옆에 이거 잘 보이죠? 딱이다. 오키더키요. 야, 250 만렙 증장 기준 비교. 좀 글씨 작으니까 크기 키우고요. 1. 풀 수라셋. 2. 풀 바투셋. 풀 바투셋 타마저. 타마저 230, 245고요. 그 다음에 만땅 스탯. 불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렙 증장 쌍치반 불깃이 어디 갔나. 불깃 불깃 불깃. 칠지돈 이거 하고 해드릴게요. 어? 뭐야 불깃 여깄다. 와, 도란맨이라고? 자, 불깃 먹고. 아, 체력을 조금 찍어놓긴 했었군요. 야, 더 올라가겠는데 민첩? 5300보다? 올민첩 찍습니다. 야, 5500 나오네. 미쳐. 미쳤네. 이거 외변 꼈나 이거? 방구쇠 꼈고요. 와, 5500까지 나오는데 이번엔 풀 수라 세트입니다. 민첩은 민첩 5513. 이거 출근아 몇 랩짜리 그 청룡이랑 몇 랩짜리 기린 전직한 거야? 기린 청룡 몇 랩짜리 기준이야? 기본 스탯 슈퍼 증장이라고? 개쩔 것 같은데.
아 만화 적어도 3천원 돼야 된다고? 그래 완빵 완빵 그냥 데미지는 한번 봐야죠. 죽은아 어디 갔어? 아, 이따 적을게요. 어디 갔네요 얘가. 자 아무튼 풀 바투셋은 이렇구요. 바로 칼 던지겠다고? 아 이거 칼 던지기야? 쉣 칼 던지기라고? 어? 잠깐만 스톱 스톱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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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던지기면 이게 만약에 만렙 청룡이랑 만렙 기린으로 전직 어 깜짝이야 어 얘 이렇게 끼어대 지다지다니게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6천이 넘어간다는 거야? PCH 반갑습니다. 아 기린이 200 아씨 혼날라고 기린이 225랍니다. 기린 225랩 기준 255 청룡은 대충 청룡 1렙이야? 청룡도 레벨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잖아. 민첩 6천 넘어가는 줄 알고 4천왕인데 개 놀랐네. 자 그 다음 풀수라셋을 바꿔 껴볼게요. 신발 갑옷 투구 요대 그 다음에 손목 보호대까지 자 4900 나옵니다. 4938 4938 풀수라셋이 4938 민처 아 차이 지.. 와 미쳤네. 와 자 저 이거 빼기 해봐. 이거 몇 차이 나는 거야? 600 얼추 보기에 600 차이 나는데? 어 타마저가 215 타마저 차이도 크다. 225 야 일단 빼기 하면은 몇 차이 납니까? 지력 차이도 400 논다고요? 400 차이? 지력도 적어볼까요? 지력, 체력 다 적어야겠네. 지력, 체력 다 적어야겠다. 맞네. 지력이 풀 수라셋이었을 때는 455. 그 다음에 체력이 1005입니다. 체력이랑 지력 하나도 안 찍고 올 민첩 밀었을 경우에요. 올 민. 그 다음에 풀 바투셋이 지력, 체력. 이번에 풀 바투셋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죠. 깜빡이도 안 켜시고 10개 감사합니다. 아 레드님 명수 1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투셋 오진의 키우키에. 아 땡년이도 땡년이도 그렇게 생각하나봐. 땡냥이 땡냥이. 자 풀 바투셋으로 다시 갈아 꼈습니다. 5513 자, 맞죠? 자 지력이 555 에이 뭐야 지력 차이 100나네 100 체력 차이가 930이거든요 체력은 오히려 풀 수라셋이 높네요. 기다려봐. 어 체력은 수라세트가 좀 더 높아요. 깜빡이도 안 켜시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도 차이는 뭐 그렇게 큰 차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증장 고추라고? 뭐 갑자기 왜 그래? 이상한 말 하지 마. 좀 소리 좀 줄여야겠다. 땡냥이가 자꾸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네. 깜짝 놀랐어. 알림 볼륨 좀 줄여야 되고.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타저 같은 경우에는 15% 마저는 20%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차이죠 분명히. 근데 이거 풀 바투셋 대충 가격 얼마나 할 것 같아?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4천왕이 전부 다 등장한 시점이라서 추후에 계속해서 아마 아이템들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될 건데 증장천왕 유저분들도 뭐 적지 않고. 그래서 풀 바투셋 200억? 65 정도 할 것 같다고? 자, 야 이거 뭐 그냥 막 딜 막 자기 거 아니라 막 올리는 거야. 풀 아마셋이랑 비슷할 것 같다고? 일단 풀 바투셋 랩제가요 225랩제입니다. 225랩제라서요 기본적으로 풀 7천이나 그리고 뭐 그런 아이템들과 비슷하죠. 바투셋 300억?
내가 잠깐 봐도 될까? 근데 등장하자마자 아이템 빨도 있어야지. 90에도 110 사이. 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아마보다 한 급발 좀 쌀 듯? 그럼 한 150억 정도란 얘기네? 그지? 35만원이라고. 35만원은 뭔데? 어디 대나무 갑옷 사요? 35만원은 뭐야? 여기서 왜 대나무 갑옷들 사시나? 태가 받아서 비싸도 못 낀다고. 65 잘나감 70. 지금 풀수라 세트가 얼마입니까? 현재 잠깐만. 사령 세다고 풀 아마 셋이 얼마지? 다 가격 좀 불러주세요. 풀수라스 55? 오키 알았어. 50? 50에서 55 오키. 콜콜콜 됐어 됐어. 풀 아마 셋이랑 풀 사령 셋 가격 좀 올려주세요. 주작 서버 백호 서버 상관없고. 풀 사령 42. 40에서 42 사이 오키. 40에서 45. 풀 아마 셋이 200억 넘잖아요. 그지? 5배. 풀 수라셋이 얼마? 50억에서 55억 사이? 야, 아마셋보다 뭐 비쌀 수도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얼추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만 해보면. 근데 여기서 이런 게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추후에 이 아이템 뭐 드랍률도 중요할 거고요. 데카네온 몬스터를 잡을 때 그 몬스터 잡는 난이도도 중요하고, 뭐 갑투 만드는 뭐 재료라든가 아니면 요대 뭐 장갑 얼마나 드랍이 안 되는가.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고. 처음에 무조건 이거 아마 세트보다 비싸겠지. 무조건 이거 뭐 500억에 판다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죠. 풀 세시면. 우리 레드님 별무섭 10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이거 500억에 판다 그래도 살 분들 많지 않습니까? 꽤 있을 것 같은데. 돈은 남아 도는데 내가 최고여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모르죠. 저는 그런 뭐 고가의 템들은 잘 사용을 못 해봤기 때문에. 많은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있긴 있을 것 같다고?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처음에는 뭐 나오면 부르는 게 가격이겠지, 진짜로. 워낙에 그런 희소성이라든지. 자, 이제는 가서 데미지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따 금관 세트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사냥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마쿠사 타루로 갈까요? 상자 121개 까신다고? 꼭 좋은 거 나오시게. 아, 풀 바투셋 우리 그 이펙트 저기 생긴 거 한번 볼까? 그 생긴 생각보다 그걸 확인을 안 했네. 잠깐만. 착용샷 한번 보자. 아이씨 이거 머리띠야 허리띠야네 돌겠네 또. 아 근데 이거 생긴 거는 조금 촌스러울 것 같아. 왠지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아. 난 굉장히 또 세련된 사람이잖아. 이런 게 나랑 맞지 않지, 이런 아이템들은, 사실. 딱 어울린다고? 야, 이거 룩 너무! 아, 그럼 어차피 본캐릭 낄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뭐, 조남, 청각조남 하실 분들 아니면, 이거. 룩이가 진짜 아이 너무한데? 몽골스럽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구나 진짜로. 몽골 쪽 지금 던전이라서 이렇게 만든 거야? 갑옷이랑 투구만 끼면 되는데 싫어! 요대도 끼고 장갑도 끼고 신발도 낄 거야. 기분상 낄 거야. 땡겨 룩이라고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거 거령뱅인데 흉노전사 막 그런 거 아니야? 오랑캐? 막 오랑캐 느낌인데? 여자도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귀화부전 아까 준비해놨더라고. 여자도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무기 빼야돼. 외형변하면 또 이거 안되는데. 아아아아 하지마. 귀찮아. 짜증나게 하지.
어, 룩 자체는 너무 없어 보인다. 사람 역시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버려야 돼. 뿅! 바투가 뚜. 야, 정말 이러기도 힘든데, 여러분. 여자 캐릭터도 이렇게까지 안 이쁘기 힘든데, 웬만하면 여자 캐릭터가 입으면 이쁘거든? 이거는. 잠깐만요. 어, 부모님 오신 것 같아. 잠깐만. 이거 싫어하지 미치겠네. 아, 이거 진짜 싫어하냐? 아, 돌겠네. 어,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짜 팩트입니다. 레알 팩트. 전 이쁜 거 같다고요? 그냥.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안 이쁘잖아요. 안 이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벗고 있는 걸 신이쁘구만. 솔직히 안 이쁜데 증장천왕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이쁘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봅시다. 우리 지금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증장천왕 있잖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사냥하러 갑니다 이제. 몽골보다 여진족 같대. 하... 평소에도 뭐라고? 땡겨린 잘생겼다고 주장하는 제 눈은 정확. 그럼 진짜 이쁜 건데. 어, 내가 잘생겨 보이는 그 눈이면 진짜지 그거는. 레알 팩트지. 정확한데. 저 정도면. 아, 이거 또 교합은 뭐야. 나 이씨, 뭐 이렇게 멍청한 머리가.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진짜 멍청한 게 손발이 고생하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갑니다. 사냥하러 합시다. 아, 얼음성 간다고? 얼음성 간다고. 아마코서 타로 잡으러 간다고요. 땡겨님아. 땡겨님아. 이동 주문서 사시라고요, 제발. 신경질나게 하지 말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진짜 몸이 고생한다니까. 와, 환장하겠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 주문서 여러 개 사놔야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시지치사는 뭐다 쓰냐. 아이디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자, 갑니다. 드디어 풀 바투세 증장천왕 첫 등판 날짜입니다. A big kiss for you.